이번 시간에는 솔티 해외 팬분들께서 저희한테 궁금하신 점들을 SNS에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그 질문들을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예예. 아, 솔티의 노래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지. 네, 저희 이번 신곡 나쁜 X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걸크러쉬적인 저희 힙합곡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곡을 나쁜 남자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울리는 나쁜 남자를 저희 걸크러쉬가 대신해서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둘, 셋. 까불지마 X 라라라라라라라. 맘껏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 봐. 어차피 널 갖고 너는 언니. 까불지마 X 라라라라라라라. 날 들었다 놓았다 한데도 티도 안 날 걸. 터지기 전에 꺼져버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멤버들의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두둥. 일단은 기분에 맞는 노래를 찾아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힘이 되는 노래들이 샤이니 종현 선배님의 하루의 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확실한가요? 제가 항상 이 막내 연습실 지날 때마다 욕설이 약간 섞여 갱스터 노래를 맨날 들었던 것 같은데. 야, 그게 약간 분노에 차오를 때. 네. 그런 게 있고 또 빨간 옷을 입었는데 또 마침 이거는 나만의 스트레스보다 좀 다 같이 푸는 스트레스 해소법인데요. 매운 음식 먹기. 저는 못 먹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그 희열감이 있는데. 그러면 언니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그냥 하루 종일 잠자는 거요. 잠이 가장 좋아요. 그럼 스트레스가 쌓여 있겠네요. 아니요, 저 잠자면 저는 다 풀려요. 하루 종일 못 자잖아요. 못 자니까 또 언니 생각하는 막내 마음 잘 들었고요. 와이니.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어서 다음 질문. 다음 질문 뽑겠습니다. 꼭 찍고 싶은 CF가 있다면? 저 있어요. 뭐예요? 저는 약간 탄수화물 중독자라서 밥이나 면 요리를 진짜 좋아하는데 CF라는 것은 맛있어 보여야 사람들이 이제 살 그런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노트죠.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딱 섞어요. 우선 섞어주고 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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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 조심해요. 근데 짜장면 조심해. 짬뽕도 라면도 다 괜찮답니다.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와 아이니. 제가 뽑을게요. 감사할게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짜잔. 데뷔하기 전 어느 가수의 팬이었는지. 저 있어요. 저는 정말 유일하게 태연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태연 선배님 보면서 언젠가 나도 저런 무대에서 저렇게 태연 선배님처럼 노래하고 싶다라고 꿈만 꾸었었는데 이제 저도 데뷔를 하고 나니까 더 이렇게 한 번쯤 꼭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있나요? 노래가 더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태연 선배님의 You Are 혹시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는 데뷔하기 전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빅스 선배님들의 완전 열성 팬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진행형이고요. 저 어느 정도였냐면 한 면세점에서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 공식 슬로건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들고 계속 하고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저희가 데뷔한 날 마침 활동 기간이 겹쳤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뵌 적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데뷔를 했구나도 동시에 실감했었습니다. 네, 그럼 채희 씨 바로 빅스 선배님 노래 한 소절 들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날 때 듣는 다이너마이트 짧게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오늘 만나 조금 욱하게 다이너마이트. 네. 와, 진짜 짧다. 저 뒤에 좀 더 있을 텐데. 네. 리메이크 곡을 한다면 어떤 곡을 불러보고 싶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엄정화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엄정화 선배님의 초대 같은 그런 섹시한 곡이나 아니면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신나는 곡 있잖아요. 그런 네. 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박지윤 선배님의 성인식. 하고 싶습니다. 크러쉬 섹시가 느낌으로. 네. 앞으로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힙합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요. 박재범 선배님과 함께 작업해보고 싶습니다. 와, 요즘 핫한 BY도 있잖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저희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아이콘 선배님들 편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매력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이 루키쇼를 이렇게 의미삼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욕심을 부려서 혼자서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빅셀 아비 선배님과 약간 현승 선배님, 현아 선배님 트러블메이커처럼 무대를 한번 서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얜 사심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300% 사심입니다. 네, 오늘 저희 솔티의 매력 발산 어떻게 보셨나요?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저희 그 프로필도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저희 솔티가 앞으로 2집 나쁜 X라는 곡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을 할 텐데 음악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예능에서 저희를 보시게 되면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솔티였습니다! 안녕!